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은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슈에 있는 그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이제 면세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부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8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우선 면세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추경호 정리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 했죠.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한 얘기인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혀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외국인 관광객을 특히 상대하는 이 면세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좀 $800.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뭐 그 이상도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주요 면세점을 보유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을 운영하는 JTC, 그리고 환급 대행 업체인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면세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세계 면세점 보유한 기업들 중에 현대백화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우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700억 이상.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도 좀 통일된 의견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지금 신규점 효과가 컸던 게 바로 작년이었죠. 하지만 올해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점 효과는 당연히 둔화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기존 점에서 이 고급품에 대한 시장 강세가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업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때는 견조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문별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 고부가 가치도 있겠지만은 이 패션, 자파, 식품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늘어나면서 이 현대백화점의 안정적인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면세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2분기까지는 저는 이제 면세점은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뭐 정부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 봤을 때는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때는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이 지누스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잡힐지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지누스의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현대백화점 플러스 알파의 그런 지분법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이 뷰와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주가는 64,000원, 목표가는 70,000원, 손절가는 5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